임성한 작가가 사용했던 세 개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한 취재팀. 그녀와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.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. 전화를 받지 않는 임성한 작가. 나머지 두 개의 번호 역시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. 결국 담당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현재 신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황당해 하시죠? 뭐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해 하시죠? 한번 이렇게 만나서 그러면 이야기 좀 나누고 하실 거예요? 그럼요. 뭐라고 좀 하시는 거예요? 이런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셔요. 말도 안 되는 주장. 어불성설이라고 하죠. 어불성설.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. 임성한 작가는 CCTV가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. 보여줘서 아는 거지 CCTV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지를 전혀 모르세요. 아 그러니까 본인의 집인데 아니, 그러니까 본인이 설치 그렇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 절차를 그러니까 이 어떻게 화면이 돼 있고 어떻게 하는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경황도 없는 사람이잖아요.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경황이 있겠어요. 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, 그 CCTV가 있다라는 거는 CCTV 존재는 본인은 알고 있어요. 본인의 집이니까 존재니까 뭐 집이니까 알고 계셨겠지만 네. 그게 어떻게 된지를 전혀 모른다니까요. 당사자랑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의뢰인하고 항상 얘기할 때 저한테는 항상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. 당사자께서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. 너무 황당해 하신다고요. 단지 유명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